오늘은 다리 운동을 하면서 복부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 싱글레그 스트레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장을 보고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한 다리 한 다리 접어서 두 발 모아주실 거예요. 우리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실게요.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그대로 위로 업 올라온 상태로 오른쪽 무릎은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 다리는 길게 뻗어냅니다. 다시 반대로 교차할 때 양손은 왼쪽 무릎을 이동 뚝 다시 반대. 이때 목이랑 어깨 긴장감 푸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동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골반과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다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.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끌어올려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 주실게요.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하실게요. 손으로 가볍게 오른쪽 무릎을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. 다시 반대로 교차 후 반대 후 이때 복부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면서 동작해 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.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. 목이랑 어깨 긴장감 빼주시고 뻗은 다리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. 그대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모아주시고 상체 바닥으로 내려 두 발 내려주실게요.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.